쓰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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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쓰 담다디 담 밀본 DA 1회 우승자 아주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계신 쓰담 미용실의 히틀러 선생님 원장입니다. 원장입니다. 치크리 투톤의 최강자 우리 마담 언니 선행 실장님입니다. Nope. 안녕하세요. 저는 마담 언니 선행입니다. 그라피에서 또 저희를 또 불러주셨어요. 제가 그랬죠? 부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또 불러주셨어요. 뭐 때문에 불러주셨을까요? 셀프 탈색이라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요즘 셀프 탈색을 많이 한다면서요? 맞아요. 요즘에 대중화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미용을 접할 수 있게 자꾸 내. 자꾸 이게 내면 안 되는데 자꾸 내. 조금씩 좀 내는데 오늘 그 제품. 처음 봤어요. 저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올리브 땡을 되게 사랑하고 또 이제 더페 땡, 뭐 에뛰 땡. 뭐 그런 종종들, 그리고 다이땡, 뭐든지 다 있다는 그곳,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많이 봤던 친구들인데, 오늘 드디어 리뷰를 해보게 됐어요. 로드샵에 있는, 이 브랜드의 제품 한 가지와, 이거는 다이땡에 있는 셀프 탈색약. 그거를 맛대맛으로 한번 배틀을 붙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잘 빠지는지. 지켜보시죠. 가격을 맞춰볼 건데요. 뭐 맞춰볼 것도 없이 우리 또 다이땡 씨들은 굉장히 친절하시기 때문에 모든 박스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지 저희가 안 보시면 보입니다. 얼마죠? 2,000원이요. 아. 근데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이거 하나 사가지고는 또뭐 머리 전체를 뺄 수는 없죠. 근데 가성비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많이 사서 쓴다거나 긴 머리가 한다 그러면 굳이 가성비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이걸로 내 머리를 한다고 하면 내 머리는 한 5개? 이 남자 머리 하는데 한 이게 진짜 한 3개 정도 쓰더라고요. 남자 머리 짧은 머리 하는데. 그러면 한번 제가 이게 2,900원, 2,000원. 2,000원. 900원 차이거든요. 다이소 약간 신세. 안에 제품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자, 요거 하나에 10g, 1탄 하나, 그리고 이제 산화제 하나 있어요. 올리브 땡은 가루 10g 똑같아요. 산화제가 30ml. 일단 30ml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건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 900원의 차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900원이야. 아, 이게 900원이구나. 이거 목욕탕 가면 500원에 팔아요. 이 박스, 아주 화려한 박스, 뜯어보시면 어떻게 되냐? 해체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 안에 아주 상세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 빗, 브러쉬, 뭐, 장갑, 나. 그런 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보고 없어서 집에 있는 위생장갑을 하거나 빗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골고루 바르거나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조금 대충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만약에 하시려면 뭐 브러쉬, 뭐 보용기 그런 거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서 되는 게 아니라 빗이라던가 용기를 꼭 구매해 두시길 집에서 또 바랍니다. 엄마 몰래 밥그릇에 딱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스매시 맞는 거예요. 밥그릇은 하지 마세요. 그럼 이것만 사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손으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얼룩이 많이 질것 같긴 하네요. 한번 저희가 그러면 제품을 오늘 특별한 모델이 나와주셨는데요. 가리봉동에 사는 김창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기가 있으시다면서요? 보여주세요.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게 양이 많지 않아요. 저희가 장갑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장갑을 일단 바로 준비를 했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포인트 컬러? 어 포인트 컬러 포인트 브릿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앞머리 쪽이랑 이 귀 부분만 빼서 오늘은 컬러를 한번 봐보는 걸로. 양이 10g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포인트 컬러 할 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니가 많이 했던 앞머리 포인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더 오래전에 했는데 제니가 제 거 따라 했네요. 이거는 혹시 두부 담는 용기인가요? 그라피에서 두부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제품을 준비해볼까요? 이거 뜯으실 때, 집에서 뜯으실 때 조심하게 뜯으셔야 돼요. 가루가 엄청 날리거든요? 그래서 포인트예요. 좀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이 액상을 먼저 넣어주고 가루를 넣으면 날림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이거는 포인트. 동원의 생각이죠. 이거는 좀 가위로 해주시는 게 가루 날림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입으로 닦아가면 큰일 납니다. 병원 가요. 미세척 가루. 자, 이렇게 한번 섞어볼게요. 양이 이거밖에 안 돼요. 색깔 똑같네요. 이 청색 그겁니다. 청탄색제.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탄색제가 백색제가 있고 청색제가 있거든요. 이게 집에서 할 때는 헤어 오일 같은 거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니요, 굳이. 혼자 맡으세요. 아우, 원장님.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냄새 맡을 때 어떻게 맡아야 돼? 요렇게. 요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맡아야 돼. 잠깐 커트? 제형이 되게 크리밍해졌고, 굉장히 까르보나라 소스처럼 맛있게 보냈어요. 그것도 드시면 어떻게 돼요? 미세척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바라볼까요? 집에서 바르는 것처럼 해야 돼요. 어, 집에서 바르는 것처럼 할게요. 굳 없어요. 손으로 바를 겁니다. 손으로? 굳어. 손으로 발라야지. 이렇게 바를 거거든요. 난 그럼 붓으로 바를게요. 제가 유튜브를 되게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에 셀프터치 하시는 분들 영상이 가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뭐 누린지 국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르면 뿌리가 발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바르시더라고. 얼굴에도 막 떠올리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럼 위험한 거. 근데 혼자 할 때는 빗으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 편하지 않나? 그렇긴 한데 이렇게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잘못하다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세척 아니 병원 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태생약은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손으로 바르기가 깔끔하게 발리지가 않네요. 근데 손으로 바르고 빗으면 좀 더 잘 발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상하지 않으니까. 빗으로 발라도 되는데 너무 많은 빗질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약액이 다 긁어져 버리니까 처음에 빗질 다 해놓고 약을 발라놓는 게 좋아.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다 발랐습니다. 짠! 크림 랩. 크림 랩으로 싸주시면 좋아요. 왜? 요즘 같은 날씨에 또 선선하고 약간 바람 불고 이러면은 색이 빠지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아주는 개념으로만 살짝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잠시만요. 반띵이요? 좀 원장님과 제 거 이렇게 해서 살짝만. 왜 살짝만이야? 산소가 있어야 돼. 산소를 만나야 돼요, 이 친구들이. 너무 바람이 불어서 빠지는 게 방해되지 않게끔만 살짝만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끝났네요. 지금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셀프 탈색제 이렇게 가지고 제가 빼봤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와우. 한 번 빼고 30분 갔거든요. 근데도 컬러가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저 이게 아무래도 셀프 탈색제기도 하고 이제 전문가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을 그래도 약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덜 빠지겠네. 샵에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덜 빠진 느낌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 솔직히 뭐 손상 정도가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샵에서 나오는 정도나 그 뭐야, 포장지에 나온 정도로 뺀다! 라고 하면은, 아, 이거, 한 번으로는, 뭐, 택도 없지. 한 세 번은 빼야 될 것 같아. 빼야지, 원하는 컬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무난하게, 이렇게 포인트 감을 주고 싶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만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도 뭔가 나는 하고 싶다 집에서 변신을. 그럼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포인트 친구한테 부탁해서 뭐 안에만 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빼는 거는 저는 무리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주의할 점이 이 가발이라서 되게 머리 열이 없는데 사람은 머리 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발랐을 때 뿌리가 좀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바를 때는 뿌리를 띄고 바르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 바를 때는 뿌리 띄고 먼저 바르고 색깔이 나오면 뿌리를 발라주는 걸로. 맞아. 한 바르고 한 10분 있다가 뿌리 발라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브랜드가 두 개가 달라요. 근데 약간 차이가 나요. 우리 다이땡 친구보다 올리땡 친구가 조금 더 밝기는 해요. 빠진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 여긴 안 하고 여기만 했어요. 걱정했거든요? 괜찮게 빠진 것 같아요. 2,900원에 2,900원 두 개 썼으니까 5,800원에 앞머리 이렇게 뺀다 한 번쯤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느낌? 뭐 딜을 한다거나 뭐 전체를 한다거나. 전체를 한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보이는데 살짝만 빼고 싶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점수를 얼마나 주실까 그럼 이번에는? 저는 누구 8점 5개 중에 2.5개 야박하죠. 그 이유는? 일단 발림성은 너무 좋지만 준비되어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약 딸랑 그게 너무 아쉬워. 차라리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장갑이라든지 붓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두 번째, 아무래도 잘 안 빠지는 거. 사진에서는 한 번 빼도 미용실에서 한 두세 번 뺀 것처럼 빠진 것처럼 나왔는데 그런 기대감을 해서 했을 때는 기대감이 좀 못 미치지 않을까? 그럼 난 다시는 안 했잖아. Never 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아서 2.5점. 그리고 점수를 많이 주면은 미용실에 안 와. 적게 줄 거예요. 어리땡. 다이소 몇 점? 저는 2점. 요번에 치우이 아박하군요. 왜 2점 주셨죠? 혼자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피부에 혼자 하면 막 피부에 묻거나 두피에 묻거나 그런 경우에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탈색약이 조금 조심히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맞아. 눈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눈에 들어가면은 실명 위기밀.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있다? 않을까. 그래서 2점. 오케이. 그럼 저희 오늘 평균 점수는 2.25점. 그렇게 점수를 매길 것 같네요. 근데 아주 이쁩니다. 나중에 이쁘게 한 번 더 드라이를 해서 이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 보이시나요? 잘 빠졌죠? 탈색은 쓰다면서. 아니, 나한테.